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혹시 퇴사 대행 서비스라고 알아? 이게 뭔가 싶겠지만 말 그대로 나의 퇴사를 대신해주는 서비스야. 회사의 정규직 계약직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까지. 마음속에 사직서를 품고 있는 누구든 의뢰할 수 있어.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격은 대략 30에서 50만 원 정도 하지. 정해진 퇴사 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전문가를 통해 법적 문제도 확인해주기도 하며 정상금 퇴직금까지 깔끔하게 받아줘. 추가 옵션이 몇 개 더 있는데 회사는 남이 해줬는데 내가 내 짐 가지러 들어가긴 좀 그럴 수 있잖아. 그러면 이제 내 짐까지 대신 싸서 퀵으로 보내주기도 한다더라고. 또 퇴직 절차가 좀 더 빠르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치트키가 하나 있거든. 바로 부모님인 척 퇴사를 대행해주는 거야. 그러면 회사 측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다 보니 회사 처리를 빠르게 해주기도 한다더라고. 이런 걸 보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심지어는 예의가 없다고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난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괜히 몇 달만 더 해달라고 사정하면 또 그걸 뿌리치고 나오기도 생각보다 어렵고 자신과 불화가 있었던 상사와 퇴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는 껄끄러운데다가 심지어는 퇴사하겠다고 말하면 갑자기 표정 싹 돌변하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며 어딜 가도 똑같을 거라고 인격 모독과 저주를 퍼붓는 상사가 있기도 하는데 회사 절차가 무조건 아름다울 수만은 없으니 이 서비스가 누군가에겐 소중할 수 있어. 불필요한 정신적 소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는 의견도 나오지. 우리 1인분들 나 없이 잘 지내.